유튜브 러비다토 채널인 행복얼라이언스와 함께 결식 우려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댓글 한 개마다 결식 우려아동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댓글로 표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에 관심 가져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그래픽카드 가격은 하락세에 있고 반면에 세대교체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들은 존버를 해야 될지 또는 좀 더 가격이 내려가면 살지를 두고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인지 기존 그래픽카드 리뷰 영상을 다시 찾아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 라디온 그래픽카드의 리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좀 챙겨달라는 요청도 많았는데요. 자, 현 시점에서 리뷰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협찬 유무를 떠나서 그동안 살펴보지 못했던 그래픽카드의 정보를 체크하는 의미로 이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현 시점 라디온 그래픽카드의 가장 큰 형님 파워컬러 라디온 RX6950XT 레드데빌 D6 16GB 모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스펙부터 살펴보면 게임 클럭은 2226MHz, 부스트 클럭은 2435MHz입니다. 그리고 18000MHz 클럭 스피드 GDDR6 16GB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 게임 클럭이라든지 부스트 클럭의 레퍼런스 값과 비교를 해보면 팩토리 오버클럭이 진행된 모델입니다. 제품 외형을 살펴보면 두 개의 100mm 팬과 한 개의 90mm 팬으로 구성된 3팬 모델입니다. 이 슈라우드는 메탈 재질로 마감되어 있고 RGB 조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측면을 보면 3슬롯 모델이고요. 방열판 히트싱크를 보더라도 굉장히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드데빌 모델의 특징 중 하나인 측면 RGB 조명부가 두껍게 잡고 있고요. OC 모드와 살런트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바이오스 셀렉트 스위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전원은 트리플 파이핀 전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후면은 메탈 백플레이트로 마감되어 있고 레드데빌 로고가 RGB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디자인은 기존 레드데빌의 디자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RGB 부분은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뭐 눈뽕 시렵게 화려하다기보다는 존재감을 드러내는 포인트 RGB 역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고 무겁고 마감은 고급스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그래픽카드는 성능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아무래도 라디온 그래픽카드의 리뷰다 보니까 라라랜드 이야기하실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얘기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계셨던 분들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아예 보시는 것처럼 따로 벤치컴을 만들었습니다. 이 CPU는 5800X를 사용했고요. 메모리는 DDR4 3600MHz 그리고 당연히 라라랜드로 설정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과연 이 제품은 어떤 급일까요? 3D마크 벤치 테스트 결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테스트 결과만 두고 봤을 때는 점수대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점수를 두고 이야기할 때 뭐 앞뒤 재는 거 없이 무턱대고 야 높네 잘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해드리자면 엔비디아의 RTX 30 시리즈 그리고 AMD의 라디온 60 시리즈를 비교를 해보면 라디온은 상급 모델의 경우 흔히 하는 말로 이 깡성능이 엔비디아 대비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레이트레이싱이라든지 DLSS를 통해서 제품이 뽑아내는 전체적인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반면 라디온 60 시리즈는 레이트레이싱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좀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 그리고 FSR을 통해서 물론 최근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이 기교 부분에서는 좀 밀리는 반면 순수한 깡성능 부분에서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또한 다이렉트X 11 기반의 파이어스트라이크 벤치에서는 라디온 쪽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뭐 항상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 파이어스트라이크 쪽 벤치 점수는 정말 네 무시무시하게 나왔다고 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3D마크 벤치 테스트 점수가 전부는 아니죠. 물론 여기서 좋은 점수를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제 게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어쩌면 더 중요할 겁니다. 자, 게임 성능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성능 테스트를 하면서 몇 가지 체크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 모델도 4K 해상도에서 사용성이 나오는 모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QHD급부터는 GPU가 놀아버리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굳이 사용을 한다면 4K급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HD급에서 사용하면 되게 네, 돈 낭비 같아요. 또 깡성능 측면에서 두고 본다면 배그 같은 게임은 뭐 나름 괜찮았는데 반면에 테스트 중 한 10번을 테스트하면 4번 정도는 살짝 이 끊김 현상이 있었는데 이건 다른 게임에서는 없었어요. 그런데 배그에서만 확인된 부분이었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아무래도 4K에서는 성능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그래픽카드다 보니까 FSR 지원 타이틀에서는 이 쾌적도와 프레임 확보가 훨씬 더 유리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발열과 소음은 어땠을까요? 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확인한 온도의 경우는 73도 수준이었습니다. 이 소음 부분은 40dB대의 소음들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니까 팬 소음이 아주 심하진 않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팬 소음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의 경우 시스템 권장 파워가 950W로 표기되어 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타임 스파이크스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울트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센서상 추정되는 전력 소모값은 320W 선이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리플레이 기준으로도 4K 해상도에서 리플레이 구동 시 확인되는 전력 부분도 320W 선으로 확인됐는데요. 그러니까 뭐 850W 파워 시스템에서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테스트한 요 벤치 시스템도 850W 파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뭐 성능 부분은 라디온 큰형님다운 성능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이 모델 아직까지 최저가 기준 150만원대의 몸값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그쵸 굳이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마 네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판단하실 수 있죠? 네.
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린 제품의 특징과 성능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가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이트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